지금도. 엄마 모르겠다. 약간 벙커 쪽으로 갔는데. 해저도 보고 쉬면 되죠? 맞습니다. 왼쪽 끝이에요. 굿샷. 어, 이 앞에 건 넘어갈 것 같아. 벙커 캐리 뭐 190? 아. 뒤에 또 작은 벙커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저 먼 벙커 약간 왼쪽 끝 보고 치면 되겠다. 살짝 밀렸는데? 뭐지? 벙커 전방향 쪽 같은데 빠졌어요? 아니 안 빠졌어요. 일단 전일 거.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진행 때문에 신용호를 먼저 쳤고요. 시원시원하게 잘 쳤어요. 300m 나갔는데 못 봤네. 네,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꺼비 이정원입니다. 이제 후반 영상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가 조금 진행이 느린가 봐요. 아니에요. 앞이 빨라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여하튼 네, 후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찍을 거예요, 후반? 후반 조금 안 뽑으려고요. 이게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네, 뽑기는. 뽑기를 잘해야 돼. 정민이 형이 좀 안타까워서 그냥 좀 풀어주려고. 아 진짜? 황금손. 형, 감사합니다. 돈으로 풀어줘도 되는데. 어, 뽕꼬 들어갔나? 오른쪽 빨강이. 아니야, 저 앞에 두 개 있는데. 내 거랑 네 거야. 자, 제공은 여기 있어요. 앞에 거는 얼마 정도야? 여기요. 아, 여기죠. 자, 저 앞에 요 공이 이정민 프로 공이고요. 어, 체력이 떨어지니까 밟고 있어. 체를 막 이렇게 끌고 당겨요. 어. 힘내세요. 보고 어? 당겨졌어. 괜찮아, 괜찮아. 난리 났네. 빨리 초콜릿 드세요. 아, 여기 앞에 턱이 엄청 높아요. 와, 왼쪽. 어, 살았대. 몇 미터인가요? 102m. 네. 와. 오, 진짜. 아, 크다. 내려오나? 내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커요. 자, 신영 프로 몇 미터예요? 98m입니다. 98. 어, 이거 좋다. 짰네. 제 힘 믿었어요, 너무. 아씨. 정민이 형이 100 나왔는데 좀 커가지고 내가 좀 컨트롤 한다고 살짝 쳤다가. 아, 당했어요. 컨트롤을 정민 프로님 못했나보다. 그니까요. 딱 우리들이 합쳤어야 되는데. 아, 저는 지금 체력이 완전 바닥이에요. 제가 떠들까요, 이제? 네. 제 별명이 쌩쌩이에요, 쌩쌩이. 쌩쌩이? 왜? 저 아침부터 쌩쌩이 잘해? 아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쌩쌩해가지고 쌩쌩이에요.
어, 내가 어디 갔지? 나 벙커가 보다. 여기 옆에 있어, 앞에. 아, 여기 있네? 아, 또 어렵다. 제 생각에 아, 여기를 하나 돌릴까? 거기 떨어뜨려서요? 네. 이거는 못 세울 것 같아요. 그냥 굴려가는 걸로. 자, 그린 엣지 쪽에 떨어뜨려서. 오, 잘했어요. 오, 잘했습니다. 나쁘지 않아. 잘했어? 네, 잠깐 몸무게 왼쪽이야, 부기님. 왼쪽에 보세요. 네, 아, 주의 좀 저기 있구나. 어? 우리가 주의한테 너무 소홀했어. 우당탕탕탕탕 그린에 올라왔어. 아, 이리로 가네. 이게 이렇게 라인 펴고 아, 이게 짧은 어프로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디 띄울 거예요? 어, 저는 엣지 쪽에 떨어뜨려서 야. 한번 죽이려고요. 왜 진짜 죽일 것 같지? 한번 딱 힘을 죽여놓고. 오~, 오, 나이스. 야. 잡아도 되나요? 맞죠. 오, 나이스. 대박이야. 와, 이거 어려워요. 지금 자 빨간 거? 여기서 이렇게 쳐서요. 요 지금 신형 프로가 서 있는 데가 지금 언덕 최고점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의 후룸 라이드 수준이야, 라이드. 내려와야 돼. 내려와도. 네, 중간. 아, 어, 약했어요. 좋다. 좋다. 오! 아, 무서운 사람이네. 좋겠다. 파했는데? 파해서. 난 이거 넣어야 판데? 좋아! 힘! 약해 약해 약해. 티가 찔렀어. 아, 아깝다. 아, 아까워요. 자, 2번을 364야 됩니다. 자. 네, 잘 갔어요. 여기는 그래도 좀 짧은 홀인 것 같은데? 나이스. 와. 완전 페이드. 너무 깜짝이야. 이거 자르라고 해야 되겠어. 오, 나 오늘 맞았어. 오늘 깜짝 놀랐네. 저 엄청 열렸어요 지금. 순간 지금. 보이는데 괜찮고. 전 괜찮아요. 네, 그 정도 됐어요. 저 뚝배기 깰 뻔했어요. 나이스.
뭐야 두 분 다 씨. 여기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더 놀랐어. 형 바로 이게 있었대. 자꾸 부러졌나 이 생각하면. 난 드라이버에서 이번 친다. 나도 처음 부러진 줄 알았어. 드라이버. 나이스. 역시 골프는 단순해야 돼요. 골프장 책임일 수도 있어. 자, 일단 이동합니다. 티박스 안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아. 지금 방금 티샷을 했는데 나무 뭐지? 나뭇가지가 샤프트에 걸렸는데 제 거는 멀쩡하지만 혹여나 부러졌을 때 상황에 나뭇가지가 걸렸어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네. 부러졌어요. 근데 샤프트가 부러졌다면? 그치. 네. 혹시 배상을 해주나요? 근데 아무도 모른대요. 왜? 지금 당장에 부러뜨릴 것 같은데. 아, 형체 바꿀 때 돼가지고. 아, 영우 많이 나왔다. 5번 주세요. 네. 네. 7번요. 115. 자, 몇 번 치세요? 8번 치입니다. 네. 오, 굿샷. 나 잘 쳤어. 잘 쳤어. 핀이 중앙이라 크게 뭐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 아빠랑이다. 아빠랑 좀 있어요. 나 짧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짧은 것 같아요. 아, 약간 왼쪽? 아, 짧아. 짧죠? 짧아. 바람이 좀 세네. 으로 한 거죠? 와. 짧네. 아니 짧네. 바람이 없는 것 같은데. 위에 바람이 많은가 봐요. 바람 많이 불어요. 저는 그래서 딱 대칭 제거리 치면 될 것 같아요. 제거리로 좀 짧게. 이거 좋다. 이것도 짧지 않을까? 한참 짰네 이것도. 아, 짰네. 자, 우리 뛰어갈게요. 지금 촬영을 이정미 프로님이 도와주시고 계신데. 둘이 다 힘들어, 지금. 힘들어가지고. 네, 거기다가 뒤팀이 엄청 빨리 따라와요. 그래서. 네. 후반, 지금 첫 톨. 두 번째 홀은 뭔가 영상이 잘려서 계속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오르막이 엄청 심해요. 2단 그린이네. 네. 언덕 꼭대기에 지금 그린이 있어, 핀이 있어서. 거의 풀스윙 했는데? 와, 이것도 약해. 짧아, 내려오겠다. 돌아온다. 서야 돼. 서야 돼. 얼른 가. 야, 거의 풀스윙 했는데. 포터로. 와, 진짜. 나 되게 세게 친다고 쳤는데도 짧았어요. 보셨죠? 다 제가 치는 거. 온다면 라이를
지금 이거 라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것 같습니다. 늘 것 같다고요? 네. 자신감만. 올릴게요. 뭐야? 아 짧아. 나 친 거 봤잖아. 이렇게 쳤어요. 어, 나 완전 풀스윙했어. 와 에이스네 에이스. 뺀 줄 알았어 순간. 그런 느낌으로 쳐야 돼. 오 세겠다 싶은 느낌. 그러다가 이제 두이 그린 넘긴다. 그렇지. 와 그래도 안 가네. 오 아. 오 진짜 센 느낌이었어요. 와 이거 셌다 이랬는데. 아~ 그렇지. 아 그렇게. 야, 허튼 소리 안 해. 아 왜 내가 먼저 쳐가지고. 진짜 셌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씁쓸하네. 까마귀 안 지나가나? 이것도 오르막이 엄청 많아요. 근데 왠지 영웅 마크가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많이 봐야 돼? 와! 와! 오! 자, 뽑읍시다. 대박. 자, 초코는 아니에요, 일단. 너 나랑 같은 팀이다, 임마. 뭔가요? 파랑! 파랑! 빨강! 오! 졌잖아. 졌잖아. 아, 깜짝이야. 약간. 일단 200 정도. 자, 3번 홀 218야드입니다. 지금 여기 거리를 부시넬로 찍어보니까 200m? 네. 200m 나와요? 204m. 204m가 나온답니다. 제 드라이버로 쳐도 뭔가 안 갈 것 같은. 네. 와, 여기 진짜 어렵네. 여기 코스. 쉽지 않아요. 몇 번 아이언 치시나요? 3번이요. 3번. 샷 중앙. 오, 잘 쳤다.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쳐야 되나요? 이거요? 네. 어차피 어려우니까 그냥. 뭐 그냥 근처는 가겠지. 네. 그런 부담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치. 잘 치려고 하면 안 돼, 이런 거. 어, 괜찮네. 이쪽으로 치려나? 멘트 멋지. 킥? 멘트 멋지요. 아. 야, 더 어렵다. 여기는 사실 미스하면 우측이 낫기는 한데 우측이죠. 또 치기는 또 우측으로 치기는 또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나는 우측 보고 약간 드로우 쳤어요? 아. 신영 프로 어떻게 칠 거예요? 얘보단 잘 치자. 똑같이 가는데? 아니야, 두이보다 못 쳤어. 오, 저 왼쪽인데요? 다음 홀에서 얘보다 잘 치자.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왼쪽이다. 킥.
나이스. 내려와요? 내려오는 거는 안 보여. 트리픈 여기 있고. 요게 신령 프로공. 우리가 딱 맞았네. 긍정적이야. 와, 여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기서 여기가 지금 마운드가 있어가지고 정말 높이 뛰어야지 쓸 것 같은 지금 딱 상황이거든요. 과연 신영호 프로는 어신일지 병신일지 어벙신 어벙벙 진짜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하는 방법 알아. 쉽게 뛰우는 일단 방법. 보여주고 말해줘. 오, 오, 오 자, 잘 쳤지만. 아, 근데 이거 방법이 없다. 이거 어떻게 쳐? 다켓을 아니면 중간에 갔어야 되는데. 어? 핀으로 떨어뜨리려 그랬는데. 아예 핀 하이로? 예. 네. 아이고. 아, 좀 더 앞에. 좀 더 앞에. 이정은 프로 마크인데 여기도 왼쪽에 이쯤은 봐야지 될 것 같아. 이쯤 거의 완전, A프로는 살짝 걸쳐야 될 것 같은. 완전 꼭대기를 봐야 될 것 같아. 와, 여기 레이크힐스 진짜 그린 어렵네요. 근데 재밌어요. 와, 나이스. 이렇게 끝나야지 보셔야 해요. 하나, 이. 오케이죠? 네. 자, 내리막이고요. 일단 거리를 맞추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야가다. 이거 뭐 뱉는 거 있어요? 응? 뱉는 거 없어요? 니 뱉는 거? 니언데 뱉는 거 없어요? 아 맞다 니언에 없잖아.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저 그럼 에이프론까지 쳤어야 되네. 약한 거 아닐까? 아니 아니 아 튀어 튀어 이리와. 오케이 오케이. 과연 중요한 팝업. 아오. 제가 오늘 퍼트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할 때가 딱 거리가 맞는 것 같아. 센 거 아닌가. 아 이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할 때가 딱 맞는 거. 그린 상태가 3 퍼팅 두 개 했어. 부럽다. 와, 오. 바로인가 봐. 바로네. 아. 나 몇 개 오바지? 완전 최악인데? 세고 있어요, 그거? 모르겠어, 몇 개 쳤는지도. 전반에도 엄청 많이 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죠? 저희 첫 라운드예요, 오늘. 지금 영하 20도예요. 어, 너무 추워. 어, 추워, 입김 나오는 것 봐. 아. 근데 지금 화이트가 챔피언에 있어. 아 맞아. 화이트티가 진짜 길었죠. 아까 거의 골드티라 고객님 길어요. 지금 골드티 어, 위치에요? 그렇죠. 아. 예전에 골드티죠. 자 4번홀 티샷 합니다. 롱홀이에요? 건물로 가는 게 제일 좋아. 지금 내리막 홀이라서 여기 흰 건물
네, 흰 건물 쪽으로 쳐야 된답니다. 일단 떨어지는 건 안 보일 것 같아요. 내리막이라서. 그냥 쭉이에요? 아니면 도그레콜이에요? 쭉이에요. 쭉이다 보시면 돼요? 쭉인데 내리막이 좀 많아. 아, 나이스. 아, 굿샷. 오, 똑바로 가. 아, 공이 떨어지는 게 안 보였어요. 아, 어떤지 알겠다.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스타일인데? 저는 딱 흰 집. 세 번째 3층. 206호. 3층. 아, 제가 저한테 말렸네요. 중간. 어? 중간, 중간. 나가진 않겠다, 이거. 나가진 않아요, 중간. 거의. 매홀 백티. 지금 546야대. 백티 한 칸 앞에 계속 있어요. 원래는 한 두세 칸 앞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쪽이거든요. 여기가 화이트인데 지금 거의 챔피언 티 같아. 그래서 못 친 건 아니죠? 나이스. 어금니, 어금니 여기로 쳤네. 어금니가 어디예요? 여기요, 어금니. 아, 거기가 어금니예요? 배꼽 벙커인가? 와, 그린이 지금 여기, 요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아니니까 왼쪽으로 쳐야 될 거예요. 네, 왼쪽. 네. 정면에 있는 벙커. 벙커가 많은데. 아직 아무도 안 쳤죠. 굿샷. 아, 이게 안 돼요. 몇 번? 네. 나이스. 지금 스윙을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지금 두입으로 세컨샷. 아, 약간 두껍게 맞았어. 벙커를 벙커 앞쪽으로 봐주세요. 아, 벙커 쪽. 벙커 전. 벙커 전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전하게 치려고. 이런 벙커에서는 어떻게 치는 게 뭘 가장 생각하면 좋아요? 일단은 직장 네. 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 이만큼 짧게 잡아. 아. 짧게 잡고 좀 중앙을 때린다는 느낌으로. 아. 맞추는 거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근처는 가니까 뒷땅 치면 네. 너무 앞에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쳐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오, 잘 쳤어요. 잘 쳤어. 투샷 같은데? 어. 여기 티샷을 약간 왼쪽으로 해야 되네. 네, 내려오겠다 이거. 자, 아까 신영호 프로 세컨샷을 제가 못 찍었어요. 세컨샷 지금 190 남았는데 네. 좀 크게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린 앞에 어. 벙커가 있어가지고 네. 4번이 지금 또 잔디가 젖어가지고 네. 아, 진짜 젖었네 많이. 물 나와? 물 나오면 이거 드롭 되잖아.
다행히 안 나오네요. 오. 어?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오, 올라갔대. 아니, 붙었어요. 붙었어? 어. 오. 진짜 내가 키가 작아서 안 보여. 버디. 버디야? 응. 왜? 아, 맞네. 3번. 대박. 버디. 대박이네. 저도 버디 할 줄 아는데, 오늘은 안 할게요. 다음 일이. 아, 뭐야. 너 버디 하면 내가 너한테 지잖아. 나도 버디 쳐야지. 제 공은 여기 있습니다. 어, 굿샷. 와. 와. 대박. 아, 뭐야, 나 잘 쳐놨는데. 붙였어? 나 190에서 좀 많이 붙였다 생각했는데 더 붙여버리네. 아니, 난 120이니까. 되게 길어 보이지? 몇 번이에요? 8번. 8번. 8번 치면 되겠다. 길게 잡았어. 근데 여기도 핀 뒤로 가면 언덕 때문에 다시 내려올 것 같아. 방향은 나쁘지 않은데. 안 돼, 걸려가면. 아, 내려. 그래도 괜찮아요. 아, 너무 우측 봤나? 와, 저거 진짜 잘 치신다. 오, 잘 쳤어. 이야. 아, 잘 쳤는데 스핀이 조금 부족했어. 진짜 잘했는데. 와. 어, 이강민 그런 거는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감이죠. 감이에요? 밥수 골파크를 그래, 얘기해야지. 그러면 이 바보. 자, 이정민 프로님은 버디 오케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겠다. 이거 못 넣겠어? 너? 퇴. 와, 근데 여기 끝에서 내리막이 엄청 많아 보여. 왼쪽도 많고 내리막도 많고. 잘 쳤다. 잘 쳤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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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 오케이, 오케이. 너 그러다 복수당한다. 아니야, 나 호락할게. 자, 차. 너 빨리 쳐. 오? 오? 야, 기다려봐. 아니야. 아니, 기다려봐. 들어가, 움직여, 지금 움직이고 있어,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움직여. 진짜로 움직여. 움직이고 있는데. 어, 살짝. 아, 움직임 뭘 움직여. 빨리 주워. 아, 너 이거 아까 움찔했는데. 오! 야! 나이스 파. 파했냐?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되게 돌아돌아온다. 아,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아, 나 잠깐 갑자기 신영우랑 갑자기 대결 모드 됐어. 넣었어야 되는데. 근데 챔피언티에서 치는 거 지금 잘 치고 있네. 어, 그러니까 내가 다 못 치는 거야. 어. 이정훈 프로 지금 잘 치고 있어. 잘 치는 거야. 근데 나 챔피언 가면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어, 챔피언 될 것 같아. 과연 그럴까? 너 지금 챔피언. 너 화이트 가봐 그럼. 잘 치나? 어, 나랑 같은 팀 쳐볼래? 아니야, 아니야. 치더라도 이렇게 치지 약간. 자, 5번을. 안 나오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 지금 이 홀은 그냥 뭔가 큰 특징이 없네요. 지금 저희가 친 홀 중에서 가장 특징이 없는 홀 같아요.
아, 약간 우측. 진짜 우측이야. 많이 좋아졌다. 저요? 괜찮아졌죠. 어, 여기 어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똑바로 치면 되는 놀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놀 제일 좋아. 스윙 좀 좋게 할게요. 좋게도 할 수 있어? 당연하지. 굿샷. 어, 좀 앞이다. 어, 그래. 이게 맞는 거지. 이게 화이트지. 지금 제가 계속, 아니야. 지금 계속 제가 이, 요쪽 티 341야드 요 정도에서 계속 쳤거든요, 지금. 근데 이 홀은 지금 요 앞에 있어요. 되게 웃긴다. 긴 홀에서는 바로 한 칸 앞에 주고, 여기는 짧은 홀인데, 두 칸 앞에 주고. 이 홀은 뭐 똑바로 생겨서 그냥 가운데 보고 치면 될 것 같아요. 어깨는 왜 이렇게 들썩거리는 거예요? 아, 제가 자꾸 이렇게 나가고. 아. 나가지 말라고. 안 좋은 거를 하려는 줄 알았어요. 우와. 우와. 세상 똑바로 갔다. 자, 이정희 프로 먼저 치시나요? 네. 여기가 한 85, 9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쳤다. 어? 아, 짧아. 살짝 짧은데? 90 맞아? 네, 잘 맞췄나봐. 약간 설 맞은 것 같은데? 맞죠? 이러면 또 내가 멘탈이 정하니까. 부인 안 좋은 게 없죠? 아, 왜? 오, 많이 크다. 왼쪽으로. 90 맞아? 아, 짧아. 90 맞아? 맞아, 맞아. 못 믿겠는데? 아니야, 이 오르막 라이라서. 지금 아까 내가 쳤던 컨트롤샷. 1번을 봤죠? 야, 너 그냥 바로 보고 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왼쪽 봤어. 지금 신영 프로가 약간 페이드 구질이 원래 페이드 구질이라서. 아니야, 비봇이 너무 왼쪽이. 80? 응, 80 치면 될 것 같아. 80. 약간 길어도 괜찮지. 아, 너무 앞이네라 지금. 방향은 일단 좋은데. 붙은 것 같아요. 내가 신용호한테 질 수 없지. 자, 지금 이정희 프로가 좀 짧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약간 포대면서 살짝 내리막이라 굉장히 어려운 라인이다. 어떻게 치실 거예요? 아, 띄워서.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그리고 또 지금 핀 뒤쪽으로 계속 내리막이라서 굉장히 까다로운 샷입니다. 네. 오! 와, 이건 답이 없다는데. 자. 자, 이쪽은 좀 낮죠? 핀까지 오르막이라서. 아, 괜찮아. 어. 저는 그 엣지에 떨어뜨릴게요. 웃겨. 잘했다. 들어왔다. 나이스. 오, 나이스. 오케이. 파란 잔디 올라온다. 어? 들어왔어.
어디가? 장난해요. 그린이 빨라진 거야? 아 짱나. 오케이. 내릴 수 있어 나는. 아, 나 진짜 내리면 엄청 살살 본다고 봤는데 이게 뭐야? 오! 오와! 이렇게 맞. 아, 너무 많이 맞다. 자, 내가 넣으면 컨시드 줄게. 기분이다. 내 맘대로. 안 걸리시네. 잠깐만. 안 걸려. 걸리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 거. 오르막 심해요. 나이가 없어. 너 오케이 안 주려고. 아, 술 못했어. 우와. 있어? 라이? 파한 기분이 어때요? 저요? 혼자 파한 것 같은데? 저요. 간만에 오너 잡은 것 같아요. 혼자 파하니까? 자, 여기는 6번 홀이고요. 한 190, 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기... 188이래요. 188? 188인데 약간 바람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지금 여기가 챔피언이 188인데 이거 바로 앞에가 화이트예요. 나 몇 번 쳐야 되냐? 좋습니다. 몇 번 아이언이에요? 저 그냥 4번 아이언. 네. 4번 아이언. 자, 이번에는 페이드가 걸렸어요. 오, 나이스. 이번에 페이드 걸렸네. 아, 저 롱아이언은 잘 걸리는데 숏아이언은 못 잡혀가지고. 숏아이언은 그럼 바로 봐 그냥. 아,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그치. 오, 좋다. 조금 많이 있다. 끝에서 쉬었다. 이쪽이다. 왼쪽으로 조금 끝에서 많이 비었어요. 바람인가? 저는 바람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는데요. 몇 번 할 치세요? 고민 중이에요. 5번 칠까 4번 칠까? 5번 칠까 4번 칠까 고민 중이랍니다. 고민을 하는 조건 왜 고민해요? 바람 때문에? 드로우를 칠 건데 드로우를 지금 조금 더 나가니까 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4번 칠게. 누나 찍어줘야 되잖아. 4번. 아, 약간 드로우 걸렸어요 끝에. 가리지 마. 그냥 좀 여유 있게 봐도 될 것 같아. 근데 핀이 사이드인데다가 네. 사이드 쪽으로 미스하면 아까처럼 포대 약간 그런 거라서 난 중앙을 보고 쳤어야 되는데 네, 네, 네. 좀 어퍼 맞아가지고 왼쪽 갔어요. 이정훈 프로는 왼쪽 가면 안 돼요. 핀 사이 정도 보고 치겠어요. 열림. 낙손. 낙손. 마라도 정도 되는 것 같다. 마라도. 와, 여기 여기 원래 이름이 뭐야? 레이크 힐스? 용인 레이크. 저기 하나 있네요. 언덕이 하나, 여기 하나. 진짜 어렵다. 자, 이게 신영우 프로고. 아, 뭔 소리야? 나 저기 있는데. 저게 이제 내 거잖아. 그래? 아, 맞다. 저 온된 게 영우공이구나. 미안. 자, 온된 게 영우. 그리고 이게 이정민 프로공. 저기 언덕에 있는 게 팡두이공. 굴려야 되나? 띄워야 되나?
이런 거를 제일 어려워 하시더라고. 이걸 굴려야 되나 띄워야 되나. 이게 라이가 좋으면 충분히 띄울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타이트해. 없어. 바짝 붙어 있죠. 눌러 붙어가지고. 굴려요. 나라면 굴릴 것 같아. 네. 어렵다. 좋아. 아 좋아. 좋아. 이게 왜 이럽니까? 아 웃겼어. 자. 오 완전 굴렸어. 자 이런 걸 러닝 어프로치라고 하죠? 네. 나 퍼터 주세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제가 먹을 것 같습니다. 그냥 띄울 걸 그랬다. 이걸? 보기가 셋이야. 자, 제 거. 쉽지 않아, 정민이 형도. 네, 잡아주세요. 와, 그린인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보이지도 않아. 장난 아니야. 드라이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마운드가 일단 두 개고. 나봐야겠다. 이게 약해. 어. 진짜 안 굴러. 고개, 큰 고개가 있어, 큰 고개. 어. 야. 큰 고개가 있네. 아, 가지 마. 안 돼. 나 되게 세게 쳤는데. 3%. 와, 그린 진짜 어렵다. 더더더더 하! 하! 와! 박수 골프 아카데미 보시. 뭔가 자신 없는 멘트야. 어프로치를 저렇게 합니까 그렇지. 이야 어마어마했다 진짜. 야 이거 멋있었다 진짜.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정훈 프로 파퍼신데 오르막이 굉장히 심하고 훅라이가 굉장히 심해요. 아 이것도 짧다. 도대체 몇 번을 잘라가는 거예요? 신프로님 버디팟 이거 내리막을 보면 안 돼. 내리막 아니야 진짜로 오르막. 오르막이라고 오르막. 아 약합니다. 아싸. 파. 아 맞다 너무 파잖아. 난 이거 넣어야 공기야. 답보. 좋다. 아우.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어렵네. 그치? 그냥 지나갈 것인지 또 잘라갈 것인지.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저 퍼퍼팅 했어요. 이럴 때 항상 하는 말 있죠? 형은 형 보고 봐야 돼. 뻔뻔해지라고. 자. 네, 지금 7번 홀인데 여기가 파4 400야드예요. 야, 근데 여기 진짜 쉬운 홀이 한 개도 없네. 지금 여기도 약간 블라인드 홀이에요. 코스가 거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도그렉 홀로 그렇게 우도그렉은 아니에요. 여기 그냥 가면서 짧아져요. 우측 선이라 보시면 돼요. 네, 카트 도로 왼쪽을 보면 좋다고 하시네요. 왼쪽 공간이 없어져요, 그냥. 완전 좋아. 와, 나 이거. 야, 너 가리면 안 돼. 왼쪽 끝서 벙커 없으면
지났을 수도 있어요. 거리 이상이. 자, 이 뒷바라보니까. 네, 이번에는 그냥 왼쪽 보지 말고 바로 한번 봐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바로 불안해야죠. 왼쪽 바로, 봐야지. 아, 바로 왔습니다. 좀 덜 보면 되잖아. 굿샷. 바로 갔어? 완전 좋아. 40km 방향. 질러가요. 그래, 좋은 좋은. 자, 레디 몸과 드릴게요. 네, 저 안쪽 바로 왔어. 정민이 형, 내 말 들려요 정도야. 나 이거 잘 맞아, 정민이 형. 나 짜본 거 왔어. 진짜로. 자, 여기는 370야드 파4입니다. 저는 카트도로 위로 보면 될까요? 카트, 아니. 저 마운드, 카트도로 왼쪽에 마운드 튀어나온 거, 아. 그 방향으로. 무도그렉이 그렇게 심한 홀이 아니래. 자, 딱 거기야. 여기 봤어요? 완전 똑바로. 딱 글로 갔는데 딱 가렸어. 그럼 뭐해? 포파트 하는데. 저번에는 괜히 다행이지. 우와, 진짜 많이 나갔네. 잘 맞다니까. 가운데 빨간이 115, 120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나 이번에 오잘공이야, 오잘공. 아, 맞아. 진짜 많이 갔네. 지금 여기, 요게 지금 영우, 신영우 프로 공입니다. 지금 저희들 공은 여기에 있고요. 진짜 많이 나갔네. 오늘 둘이 삽질 많이 하네. 1m만 더 갔으면 안 돼. 아, 왜 벙커가 여기가 많긴 해. 아니, 1m 더 갔으면 넌 턱이 높게 하. 여기야, 여기. 벙커 턱이지. 맞고 내려왔어, 맞고. 살짝 두꺼운데, 오. 어, 괜찮다. 물이 있었어요. 짧을 것 같은데, 여기 좀 짧은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앞핀이라. 아, 이거 두껍다. 누나 담 잡히는 소리 들렸는데. 근데 여기 드롭해도 될 정도 같은데 물이. 맞아요, 그래도 돼요. 담 잡히는 소리야. 나온다래요. 좋아요. 근데 이게 그린이 와 뭐야? 어디 갔어? 짧았죠. 뭐야? 이렇게 짧아? 위에 바람이 부나? 근데 약간 맞바람 있어. 있는 것 같아요, 바람. 왜냐면 티셔츠 할 때 맞바람 불었었어. 아. 자, 신영호 프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보통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면 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내 제일 좋아하는 거리. 아, 몇 미터인데요? 70이요. 70? 네. 풀그린 조금 안 가면 될 것 같아요. 핀 바로 볼게요, 이번에. 네. 아씨. 오! 오, 야! 오, 내려오는데? 노린 거 아니야? 아씨만 안 했어, 너. 노렸다고 해도 될 뻔했다. 아이씨. 저는 전생에 머슴이었습니다. 아씨. 야,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앞핀에다가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공간이. 완전히 띄워서 치겠다는 빈스윙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이정우 프로님.
와. 아 근데 진짜 너무 어렵다. 근데도 저렇게 가. 자. 너무 어렵죠. 코스를 모르니까 가면 안 되는 데를 자꾸 가네. 아 이게 세울 수가 없거든. 이렇게 떨어뜨려. 싶어요. 나는 투바운드 추천. 투바운드 샌드로? 내리막이 되게 심해 지금. 저도. 거의 쓰다시피 딱 올라가면 딱 좋을 것 같아. 원바운드 어설픈 원바운드. 아 진짜 잘했어요. 어 근데 괜찮은데? 조금 더 전에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뭐 잘 쳤어. 엄청. 어 그럼 저 컨시드 아니네요? 컨시드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이게 진짜 네, 코스 오케이. 어렵네요. 진짜. 다들. 연습도 안 하고 다 멍 때리다가 갑자기 날 잡아가지고 라운드 나왔는데 이 어려운 코스를 나와가지고 고생 중이에요. 자, 내리막. 오! 와! 아! 진짜 아깝다. 와, 진짜 심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내리막 같은데 내리막 아닌 것 같아. 옆나이 맞아. 네. 옆나이. 저는 내리막인데. 고객님은 내리막 오른쪽 옆나이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라이 때문에 흐르는 라인 거지 내리막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풍라이 약해지요. 좀 덜 봤나? 와. 별로. 오, 나이스. 아우. 우리들의 에이스. 아, 이거 세다. 나이스. 에스파. 짧지만 방심할 수 없는 딱 라이예요. 나이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과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측으로 치려고 의도해야 돼. 나이스! 너무 빠른, 오! 아, 근데, 오, 괜찮네. 나가나 할 때 좋아. 어, 하나는 괜찮아. 자. 지금 팡드이 프로 말로는 이 페이웨이가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서 중앙으로 잘 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왼쪽으로 흘러있대요. 그래서 약간 페이웨이 우측을 보고 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래도 내려와요. 아래쪽이라 고객님. 네, 제가 남자분들이 어디에 떨어질지 감이 없어. 거리감이 없어가지고. 아, 아름답게 쳤어요. 아름답다. 진짜 잘 쳤다. 자, 444야드 롱홀입니다. 파이브인데 조금 짧은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 있겠지. 우샷. 너무 우측인가? 아니 아니 아니. 어, 여기. 아이고 힘들어. 이 코스 너무 어려워.
근데 알고 치면 좀 날 것 같은데. 알면 할수록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치, 그럴 수도 있겠다. 아, 함정이 어딘지 아니까 두이 봐봐요. 여기 엄청 많이 돌아가요. 함정으로만 가요. 함정. 아니, 오늘 벙커샷 엄청 많이 했어. 왼쪽 길이면 왼쪽으로. 오늘 두이가 어저께 어깨를 다쳐가지고. 아, 진짜? 벙커샷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데미지가 계속 오고 있어, 지금. 아, 진짜.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지금 페어웨이가 굉장히 경사가 져 있죠. 하나가 있네. 이렇게. 여기 누구 하나 있네. 그래서 우리 거고 내 거는 안 내려왔어. 자, 제 공은 저쪽에 있고요. 지금 여기 세 개 공이 나란히 있습니다. 자, 롱홀. 홈으로만 가는 거. 와, 여기 홈날이 엄청 심하다. 저기 언덕배기 보고 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 발끝 오르막 라이 그 경사지에서 치는 방구 아시죠? 보셨죠? 아, 아직 안 올렸나? 225. 아니, 올렸어. 자, 채를 좀 짧게 잡고 폭풍 나기 때문에 목축을 겨냥을 할 거고요. 경사면에 따라서 완만한 스윙 궤도로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와, 잘 쳤어요. 와, 여기도 라이 진짜 어렵다. 왼쪽으로 갈게요. 나갔어요? 아니요, 괜찮을 거예요. 마크 전방이야. 지금 아까 황프로가 말한 것처럼 여기가 경사가 져 있어서 잘 쳐도 이렇게 떼고 굴러와서 지금 이렇게 라이가 안 좋은 상태로 온다고 말을 해놓고 본인이 저렇게 쳤어요. 가운데로 잘 치면 일로 내려와요. 그니까. 우측으로. 자, 신영호 프로. 세컨샷. 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치세요. 카메라 의식하지 마요. 네. 몇 미터였어요? 투혼 실패요. 아, 투혼 시킬라 했어요, 여기서? 네. 너무 긴 거. 200인데, 이게 아, 진짜? 채를 짧게 잡고, 그 레슨 듣고 따라하다가 실패했어요. 자, 여기도 지금 되게 경사가 엄청 심해요. 지금. 그래서 나는 저 우측 언덕 정도 보고. 우측 언덕을 보고? 투혼을 노리시는 건가요? 언덕을 보고 친대요. 와, 잘 들어갔는데 좀 많이 흔 것 같은데? 올라갔나? 엣지. 저한테 잘 간 거예요? 네. 못 쳤어요. 아, 왼쪽 엣지. 그래요? 아, 왼쪽 엣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헤드를 좀 열어놨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 발끝 오르막일 때 약간 헤드를 열어놓고 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정민 프로가 치신 것처럼 경사면이 좀 많이 심할 때는 조금 열어놓고 치시면 그 휘는 정도가 좀 덜해질 수 있으니까 네, 열고 치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네. 저기서 그러니까 피니시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사가 아니었어요. 조금 욕심을 내셨군요. 시키려고 조금 무리하다가 좀 땡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들도 조금 욕심을 내면 저렇게 미스가 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스인데. 네, 뭐 나쁜 미스는 아니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트러블샷을 치실 때는 항상 70점, 80점짜리 샷만 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점짜리 치려다가. 그러니까요. 자, 팡두이. 나도.
어, 뒤로 온다. 공이. 바람 뒤로 오는, 어. 뒤로 오는 게 보이는데요? 어. 아, 바람이 심했어. 그리고 여기가 오르막 라여가지고. 오르막이어가지고. 75 정도? 어디가 75였어? 여기. 계속 후기구만, 경사가. 계속 산타네. 힘들다. 와, 여기 진짜 경사가 엄청 심해요. 이게 보이시죠? 안... 보이나? 경사 보여, 보여. 이 정도는 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 꽤 있는 편이지. 짧은 거리라서 긴 채만큼 많이 휘일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짧은 거리여도 훅이 날 것 같아요. 왼쪽 끝 정도 보고. 오른쪽 벙커? 네. 보고 치겠습니다. 많이 휘는데요? 괜찮아요. 올라는 갔어요. 올라는 갔어요. 아, 나 솔직히 이마트 보고 싶었는데. 자, 신영호 프로 서드샷 어프로치. 오! 오! 이글! 야, 못 잡았어! 이글! 아, 잡혔나? 와, 들어갔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대박! 아, 진짜. 야, 못 잡은 것 같은데. 이글했어! 대박, 대박. 여기야. 대박, 축하, 축하. 와. 이걸 왜 뛰었어요? 내리막 저렇게 심하니까. 아, 그 여기서 이렇게 띄워 굴려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굴리는 전법. 네, 한번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쳐보세요. 그냥 도찐 개찐으로 이렇게 찐나 저렇게 찐나 그냥 다 별론 걸로 어려운 걸로. 어려운 걸로. 내리막이죠? 네. 내리막 슬라이스 라이 같아요. 자, 이정원 프로 버디 펏. 버디 펏. 아, 미치겠다 진짜. 황도 프로 버디 펏. 팝 펏. 한일 없어요. 근데 한일 없어요. 근데 오른쪽 하단 있겠죠? 나이스! 이야, 나이스 파! 자, 장님 문고리 잡은 소감은? 좋습니다. 너무 힘이 드네요. 자, 이재민 프로 버디 팟. 아우. 아, 라이 잘 보이네. 이게 훅라이였네, 훅라이. 옆에 갔다 놓고 보지. 자, 이정훈 프로 팝팟.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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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까 포팟 때인데 지금은 심정은? 아, 욕할 뻔했네. 자, 신영호 프로가 이글을 했는데 쪼커를 뽑았답니다. 아, 아니죠, 농담이지. 어, 뭐야? 뭐야? 너 쪼컨데? 아, 뭐야, 내가 쪼컨네. 빨간색, 파랑이. 야! 뭐야, 누가 이긴 거야? 우리 정민이랑 나. 아, 진짜. 신의 손인데요, 정민이 형? 정민이 형이 뽑기 잘하네. 빨간색이 왕분수. 손인데요, 지금 챔피언 팀랑 배티랑 같이 있는데 제가 402야 돼요. 나 미치겠네, 진짜. 그러니까 2번 홀만 저쪽에서 치는. 그래도 거. 같이 치는 건 아니지.
우리의 자존심 상해서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걸. 네, 많은 분들이 저의 건강을 염려를 해서 앞에 나가서 치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아니 네. 근데 원래 티가 화이트 끝까지 여기서 칠게요. 네, 어차피 화이트니까요. 우리가 넣네요. 자, 9번 홀 넓고 길고 여기는 아, 앞바람도 부네. 나 큰일 났네. 우와. 어, 핀대 나갔어. 그 낮은 탄도로 맞바람이 불어서 한번 굴려봤는데요. 네. 아, 의도한 샷이라는 거죠? 어, 의도한 거 같아, 이거. 진짜로. 근데 어차피 공 나가는 거 잘 안 보일 것 같아. 자고 일어나면 코가 이마에 질 것 같아. 뻥? 어? 야드잖아, 여기 야드. 오, 넘어갔어요. 넘어간 것 같아요. 오, 진짜? 탄도가 안 나왔는데? 자. 어, 아예 못 잡았다. 쭉, 살짝 우측. 괜찮아. 배워요, 우측. 어, 잡았다. 같은 티에서 치고 있어요, 이정훈 프로. 네. 전에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 400야드의 앞바람이에요. 거의 전홀하고 비슷해요. 아, 롱홀이랑? 어. 그러네. 아, 나이스. 아, 이제 끝났다. 제가 여기 있어요. 200. 아, 핀까지 200m래요. 207. 207m 오르막까지죠? 네, 오르막까지. 자, 오르막까지 207m. 오르막이 아니지. 저쪽에선 더 나오겠지. 네, 뭐 200m 이상은 뭐 그냥 보지도 않고 3번 우드. 네. 3번 우드. 네. 저의 목표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팔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보낼 것 같아요. 일단 우측에 롱홀가 있어서 어프로치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핀 좌측으로 어프로치를 하기 편한 곳으로 쳐보겠습니다. 어차피 안 올라가니까 내가 먼저 칠게요. 공략대로 왼쪽으로 잘 갔어요. 네, 조금 두껍게 맞긴 했는데 괜찮아요. 조금 두껍게 맞긴 했는데 네, 괜찮아요. 어차피 투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자. 5번 이제 몸 다 풀렸으니까. 아, 이제 마지막 홀인데. 누나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2위부터 칠까요? 어, 왼쪽이다. 몇 미터예요? 185 정도. 185. 와, 남자들도 지금 세컨샷이 185미터가 남았는데.
아 날렸다. 아 우추. 왼쪽에 공간 있죠? 여쪽 어디 간 것 같아요 지금. 후반 올수록 맞바람이 심해져. 바람이 좀 불죠 후반이 올수록. 오. 잘 쳤어요? 진짜 잘 쳤다. 65인데 4번을 쳤어. 와, 진짜 잘 쳤다. 바람이 심해가지고 지금. 지금 제 카메라에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부득이하게, 네. 핸드폰 카메라로 켰습니다. 자, 신영 프로 쳤고요. 와, 나이스. 영우 잘 친다. 자, 이번에는 이정민 프로님. 와. 그래. 자, 이게 프로지. 난 그런 말 했어요. 나 칠 때. 너 잘 친다. 아, 그래? 그랬어, 그냥. 와! 잘 쳤는데. 아, 가지 마. 자, 이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내려온다. 내려온다. 이정훈 프로님, 고생 많으세요. 촬영하면서 치니까 오늘 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너무 너무 뒤에서 치니까. 나이스. 아. 나이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스코어는 찢어버려주세요. 자, 오늘 라운드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어때요? 그 전체.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재밌었죠. 그죠? 첫 라운딩이랑. 맞아. 세분한테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방송이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나 입술 봐. 나 입술에 뭐 이거 잡혔어. 점점 말수가 적어들어요, 진짜. 그지? 네. 맞아. 이정희 프로님 어떠셨어요? 나 오늘 되게 일찍 지업을 해가지고 출 줄 알았는데, 부킹 잘했네. 그치. 예약 잘했어. 그리고 코스도 되게 좋고. 좋은데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밋밋한 홀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또 나오실 건데. 여기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난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나를 앞으로 보내줘. 자, 어쨌든 저희 끝났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따신 분이 이분인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오늘 즐겁게 라운드 했고요. 이제 그러면 가볼게요. 안녕.